네, 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서울의 아파트가 거래량도 주춤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하락을 나타나는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서울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또 아파트 투자하시려는 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지금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그 지수가 있는데요. KB부동산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선도 아파트 50지수라고 하는 이 지수를 많이들 관찰을 하십니다. 이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0.46%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폭이 축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0.72%였는데 상승폭이 상당 부분 좀 축소가 됐어요.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지난해 11월 보면은 마이너스 3.14% 정도 했던 이 흐름세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가지고 오다가 올 5월에 0.10%로 상승 전환을 했어요. 그리고 9월에는 1.28%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시장을 대표하는 이 선도 아파트 또 대장 아파트들이 시장을 견인을 한다. 그리고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면서 투자들도 하고 거래량들도 일정 부분 3,000건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었죠. 근데 지금 이 선도 아파트 50지수가 상승폭들이 축소가 되고 있고 이 대장 아파트들이 좀 이 힘을 더 못 발휘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선도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50개 단지 정도 되는데 이게 시가 총액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단지 규모가 좀 크고 아파트의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많이 있겠죠. 대표적으로 보면 송파에 헬리오시티가 있고 또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잖아요. 송파에서 뭐 엘스라든지 리센츠, 트리지움 이런 곳들이 엘리트 단지라고 불리죠. 또 재건축 단지로 보는 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선도 50 지수에 들어가는 아파트고요. 또 신규 단지들이 잘 갖춰져 있고 정주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반포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 50 지수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지역별로 어떤 호재가 풍부하게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상승할 때도 이 지수를 보고 또 하락할 때도 이 지수를 보고 있는데 상승폭이 축소가 됐다라는 것은 이 50지수도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금리라든지 경제 상황에 위축을 가져온 이 흐름에 동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지금 뭐 해석하는 거로는 뭐 보합세에 들어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실제 매매 가격에서도 이 보합 수준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그 선도 50 지수에 해당되는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전용 84제곱미터도 9월에 21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가 지난달에는 한 20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. 그래서 해당 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 21년 10월 23억 8천만 원 정도가 최고가 수준인데 최고가를 찍고 나서요 올해 15억 3천까지도 떨어졌습니다. 지난달 21억 3천까지도 가격이 회복이 된 거죠.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억 3천 정도 빠진 수준이 되겠죠. 그래도 올 초에 수억씩 뭐 가격이 빠진 이 헬리오시티가 거래가 좀 활발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가격이 좀 빠지다 보니까 많은 수요자들이 이런 대장 아파트 또 선도 50지수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래들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안 빠진다라고 판단들도 하고 이 고가 아파트 시장만 바라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금리와 뭐 대출금리에 대한 그 압박들은 같이 존재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뭐 지금 최고금리가 연 7%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이긴 한데 이 정도 아파트에 들어가는 소득계층이라면 뭐 7%에 해당되지는 않겠죠. 그렇지만 이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과 달리
그냥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가능성들이 상당히 존재하거든요. 최근 들어서 경제 성장률도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을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도 일시적으로는 뭐 자산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해석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금리 인하가 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라고 한다라면은 자산 시장에는 뭐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선도 아파트 지수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변동률이라든지 하락률이 좀 덜 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경향들도 있긴 한데 시장에서는 유율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액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표본 자체가 비싼 상황에서 10%가 떨어지는 거하고 낮은 상황에서 10% 떨어지는 거는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10억에 10%가 빠진다고 하면 1억 정도라고 하면 1억에 10%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의 변동률 하락률이 좀 덜 빠졌다라고 해서 이 아파트의 뭐 하락이 체감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10%다, 5%다, 3%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이 액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선도 아파트 지수의 그 하락률보다도 이 가격에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어쨌든 선도 아파트 지수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고 또 상승폭도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은 기타 선도 아파트보다도 좀 열세인 지역과 단지 규모가 있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조정이나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선도 아파트 지수가 보여지는 이런 대장 아파트의 역할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에 좀 예민한 그 시장 환경이다 보니까 너무 과한 그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접근을 하거나 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에 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장기 투자나 또는 소액으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모니터가 좀 필요하고 만약에 이런 시장을 관찰하는데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락을 좀 주신다라고 하면 시장의 방향성 설정과 본인의 투자 방향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뭐 전략들을 좀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